이제 본격적으로 오감만족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이번 주 우리 시장 한 주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한번 이번 주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세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증시 조정, 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의 선별적 반등, 네. 그리고 과매도의 정상화,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뭐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증시 조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월요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특히 미국 증시 상승분이 반납한, 상승에 대한 반납이 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경기 확장세에 대한 둔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슈도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그 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한 그 우려감도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기술주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뭐 대표적으로 팡이라는 주식 아시나요? 네, 알죠. 예.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애플 뭐뭐 이렇게 있죠. 넷플릭스, 네. 구글까지 이렇게 뭐 기술주로 대변되는 그 미국 증시를 가장 많이 올렸던 상승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었던 이런 팡주의 조정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안 좋게 흘러가는 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이러한 미국 증시의 조정이 국내 시장의 조정까지도 좀 야기를 하면서 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게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선별적 반등을 한번 꼽아보았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여부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시선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 관련주의 상승. 그다음에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 이전에 관한 종목, 기술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한번 시장의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었는데요. 네. 뭐 코스피의 유한양행, 코스닥의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리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인트론 바이오 그런 종목도 좀 네. 있으니까 한번 그 그간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선이 몰리면서 다른 바이오주에 대한 뭐 기술 진행 상황이라던가 임상 상황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덜어졌고 그쵸. 제약 바이오에 대한 뭐안 좋은 시선,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공적인 내용과 뭐 실적에 대한 그 강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4분기와 내년 1분기,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또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매도의 정상화라는 내용으로 한번 꼭지를 달아봤는데요. 네. 양시장이 이제 지수선에 의해서 반등을 할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관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로 나와 있는데, 한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네. 코스피 상황이 최근에 그 10월 말에 전 최저점인 1985포인트를 찍고 지금 네.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금 금주에 조정을 좀 주는 구간을 보였습니다. 네. 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주식을 그 국내 주식을 바라볼 때 박스피라고 네, 했잖아요. 그쵸. 그런 박스피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모멘텀이나 이슈를 한번 찾으려는 투자자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 역시도 오, 마찬가지로 600포인트를 비슷하네요. 찍고 네.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는 700포인트 선 내외에서 반등 구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금일 같은 시장 종합을 잠깐 보면 금일도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 네, 혼조세 양상을 그럼요.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매수세를 가장 보고 싶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죠? 시장을 이끈 주체라고 보면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개인은 거기에 이제 동조화해서 시장을 좀더 오.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이런 그 보조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수급을 잘 보면 개인의 수급이 많고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에 시장이 돌아와야 된다면 이제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지금 금리도 그쵸. 올려야 되고 또 국내 경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